내가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 충만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랍비 요나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도자기를 빚는 도공은 이미 망가진 그릇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그릇은 이리저리 두드리면서 시험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잘못된 사람은 시험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을 시험해 보십니다. 훈련시킵니다. 모질게 시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요 주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예수께서 베푸시는 모든 기적들을 보았는데 제자들은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장래의 제자들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각자 알맞는 사명의 달란트를 주시고 삶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영적 권능을 주셨어요. 영적 권능. 무엇을 주셨습니까? 더 크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권세를 선물로 주셨어요. 권세를.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본문에 약하고 병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마가는 유독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대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신령과 악령의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부어주심을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로 충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바로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어디에? 마음의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바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가는 유월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오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제외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로 믿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만 붙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단의 사자가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위협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자를 베고 편안히 잠잘 잘 수 있는 담대함으로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벽에가 돼가지고 푹 참 코를 드릉드릉 고면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왜?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할 때는요 최소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요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심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요 복음과 말씀이 거짓이 없는 참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멘. 또한 유대 사람들의 개념 중에 살리아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누군가의 대리인을 바로 그 사람의 현존으로 생각한다는 뜻으로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행동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우고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주님의 증인이요 나는 주님의 증인이다 시작 각 사람을 주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나눠주시고 남전도에 여전도에로 각 부서를 섬기는 자로 다 세워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가 쓴 책을 보니까 양은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뭐요? 양이 한번 고집을 피우면 두 명의 남자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시작 꼭 그 다음에 해봐 그것까지 따라해 꼭 나 자신의 보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시작 꼭 꼭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양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어린 양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각 사람의 통찰력과 생각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며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권세자 나오면은 뭐 또 이러고 막 좀 잘 막 배우고 이런 사람 보면은 삐죽삐죽삐죽하고 불러가 이게 아니야. 삶 속의 시험과 고난의 겨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너는 내 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부어주신 후에 주님은 그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본문 8절에 10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거기 유하라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교 훈련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최소한의 준비물만 가지고 떠나야 했어요. 준비물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통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걸을 때 쓰는 지팡이와 먹을 양식, 동전이나 다른 필수품을 넣는 가방, 돈 받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과 밤에 덮고 자기 위한 옷, 그것만 챙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팡이와 신발만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새를 먹이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보았은 하나님을 너의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라. 경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 어떤 의지할 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고생하고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에서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나만 그릇 풀한 폭이 없으며 뚜렷한 길도 없습니다. 물도 한 방울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길을 내시면서 사망의 사막 위에 사망의 사막 위에 생명의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의 삶에 이런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믿으라. 기대하고 믿으라. 기대하고 믿으라. 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보고, 그렇다면 어느 믿음의 눈이 뜰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열어주실 길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흘러보내주시는 강을 바라보며, 와, 물은 하나도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흘러보내실 뭐를 보고, 강을 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개천을 바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개천을 팔아요. 믿음의 눈으로 딱 강을 바라보는데 막 하나님의 물을 흘러보내는 것을 바라보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영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와, 하나님의 흘러보내는 강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꼭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 아멘. 두 명이 안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되신다. 부활하신 주님의 목자가 되셔서 축복의 생수를 먹여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축복의 상수를 먹여주신다. 나가서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제자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머물기에 그 집에 불편하고 먹을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집을 나와서 더 넓은 집,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긴다면 어떨까요? 분명 처음에 머물렀던 집의 주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겁니다.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더니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저 사람도 물질 쫓아다니고 좋은 환경 따라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 없는 태도 때문에 그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떠나지 말고 편안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편안을 구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 간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 때문에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성도 간에 큰 상처를 줍니다. 목사도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 있고 성도들도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편안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풀지 못한 나라의 학자들과 박수들을 죽이러 갈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왕의 꿈과 해석을 말함으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편안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가 좀 해산하고 내가 직장이라면 내가 오늘 하면 그곳에서 편안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 예수의 인격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부지런히 주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심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성도가 될 저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시는 이 심을 그 자리에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아멘.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십일조도 엄청 많이 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것저것 챙기고 쓸고 닦고 목사님 섬기느냐고 팔이 부러지도록 열심히들 하고. 아 근데 요즘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에요. 누구만 아멘했지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다. 큰 복에다. 그러면 여러분 대형교회가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본향의 길에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본향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 집에 모시고 기꺼이 대접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많은 것을 대접하지 못하더라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또 작은 마음의 정성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과 위로의 말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편안한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기 전에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면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계속 내일 두고 모레도 있고 금년에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를 주님이 부르신다면 난 어떡하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오늘 회개해야 돼. 오늘 감사할 거 오늘 해야 돼. 내일은 몰라. 내일은 몰라.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도 없어. 오라 하면 가야 돼.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받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열려질 저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한 제자들은 복음의 나팔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담대히 선포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거라사 광인에게 역사했던 군대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귀신을 제하고 물리치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로 혼자가 아니라 협력해서 주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다가오는 한 주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으로 좀 안아주십시오. 때로는요 저는 기도원 사역이 그저 이렇게 해서 안아주고 그럼 안하다 보다면요 코에서 그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으면 막 냄새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할 정도인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셔. 내가 먼저 임마누엘 교회 다녔다면 늦게 오신 분들 그저 악수해주고 안아주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들끼리 모여서 하지 말고 흐트러져 앉으면서 그저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소목소목소목하게 앉혀놓고 그러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시험과 고난의 뜨거운 태양 앞에서 염려의 땀을 흘리는 사람 옆에 붙어있지 말고 성령의 위로로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강을 구하기 바랍니다. 평강. 오늘 평강의 옷을 다 입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내 눈에 삶의 길이 안 보이고 광야 같고 메마른 강과 같아도 주님께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실 것을 믿고 오늘 믿는 대로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아멘.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나가서 성도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편안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편안을 선포. 자, 평강 있을지어다 옆 사람한테.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죽을 만큼 시킵니다. 훈련시키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겠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응? 그렇지 않은 자는 만지지도 않잖아. 응? 각기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막 진짜 정말 열심히 해요.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일주일에 그 먼 데서 막 네 번씩 다섯 번씩 와요, 교회를. 그 자동차는 그게 이 교회 다니면서 다 타러. 그래서 이제 다 고칠다 되면은 뻥! 너무 차가워서 박어. 그래가지고 새 거로 만들어줘. 근데 뭐가 하나 안 고쳐졌디야. 근데 와서도 똥! 막 박아버렸어. 그래서 그것도 고쳤어. 돈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을지어다. 아, 지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시작. 우리 사무실도 막 지 혼자 몰라 와가지고 등도 바꿔놓고 막 하고 그거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을지어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먼저 대접하십시오. 대접하더라 하지 말고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럴 때 그런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상을 여러분 앞에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아!